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이 버트키커와 작별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제품 때문이죠. 이곳에서 체험하고 있는 저는 단순히 모션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바로 진동입니다. 새로 출시된 모션하우스의 햅틱 제품은 각각의 액추에이터가 움직임뿐만 아니라 진동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축에 버트키커가 합쳐진 것 같은 원리이죠. 버트키커는 사실상 스피커 같은 장치인데요. 오디오 신호를 전달받으면 스피커처럼 진동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게임의 소리를 직접 입력하거나 심레이싱에서는 여러 물리 효과들을 오디오 신호로 전환하여 주로 사용합니다. 마치 엔진 진동에 반응하는 우퍼 위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사실 이 모션보다도 진동이 더 큰 몰입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동 장치를 추가했었죠. 반면 여러 장치들을 추가해야만 했기 때문에 게임 환경이 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었죠. 모션하우스의 햅틱 제품도 버트키커와 마찬가지로 떨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최대 200Hz까지 미세하게 떨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소리를 꺼버리면 모션 기기가 스피커처럼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어디에서 좀 본 듯하죠? 네, 바로 그 유명한 디박스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동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의 진동도 있어요. 네, 이런 진동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모션하우스 사장님도 사실 디박스를 해보시고서는 만든 제품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기존 4U에 비해 크기가 작아졌으며 움직이는 범위도 150mm에서 75mm로 줄었습니다. 모터도 엄청 작아졌네. 모터가 작은데 저게 더 고성능이거든요. 하지만 진동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은 약 50만원가량 저렴해졌죠. 저는 버트키커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죠. 하지만 하나의 기기가 타 기기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번거로움이라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제 저는 뭐 다 귀찮거든요. 뭐 그러면서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러던 찰나 모션하우스 사장님이 그러면 하나 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이러시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비교적 고주파 수대의 진동 효과가 너무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지? 하다가 이제 알아낸 것이 제가 그 방진 매트를 무식하게 많이 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진 효과로 인해 잔진동 느낌이 많이 감쇄되었더라고요. 이 매트를 빼려면 거치대를 들어야 하거든요. 정말 힘들게 두 겹을 뺐고 이 정도 해도 사실 그냥 바닥에 하는 것보다는 고주파 수대의 잔진동은 확실히 감쇄됩니다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정도였습니다. 우선 너무 좋습니다. 주렁주렁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간편하고 이제 그 버터키커를 사용 안 하니까 장비 자체는 단순해졌지만 소프트웨어상으로는 또 진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동의 발생 위치부터 변속 충격을 또 진동으로 변할 수 있고 거기다가 그 RPM과 진동 주파수 매치하는 설정까지 아주 다양하고요. 하모닉 즉 배음 설정이 있기 때문에 엔진 진동도 상당히 풍성한 주파수대로 표현이 됩니다.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은 컴페티치온의 같은 경우 타이어 슬립 신호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전륜 슬립을 진동으로 표현해주는 게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언더스퀘어가 표현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레이싱 같은 경우 연속의 그 울퉁불퉁한 빈도를 정확하게 이제 주파수로 출력하기 때문에 모션의 희부 움직임을 많이 주지 않고도 연속 느낌이 진동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모션과 진동을 적절히 잘 섞으면은 큰 움직임을 주지 않고도 충분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움직임과 진동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인지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층간소음. 액추에이터가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커지면은 바닥으로 전해지는 충격의 크기도 직접적으로 아주 커집니다. 물론 큰 진동을 발생시켜도 마찬가지지만은 두 효과를 적정 강도로 섞으면은 바닥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서도 사용자는 풍부한 효과를 느낄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야간에 사용할 때는 아예 모션을 꺼버리고 진동 정도만 가볍게 사용한다면은 적당한 몰입감을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모션의 부담스러움 때문인데 결국 레이싱은 기록 경쟁입니다. 몰입감을 위해 움직임의 범위를 크게 만들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기록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여러 효과들을 다 느낄 수 있다면 뭐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구조적 단점의 보안 측면입니다. 오래전 영상에서 모션 장치의 가동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션을 사용할 때는 자신이 느끼고 싶은 특정 효과에 집중시켜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션 시뮬레이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움직임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데 연석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히브가 작동해야 하지만 이미 가동 영역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석을 진동으로 전환시키면은 경사 효과도 사용하면서 연속 느낌도 유지할 수 있겠죠. 특히나 햅틱 제품은 가동 스트로크가 짧아졌기 때문에 여러 효과들이 더해질 때 특정 효과들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진동 기능으로 변속 충격 효과를 보완할 수 있겠죠. 뭐 같은 얘기지만은 저는 이 제품의 핵심이 어떤 이펙트가 단순히 더해졌다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된 게 아니라 굳이 1을 다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기존의 1을 0.5만 쓰고 더해진 것을 0.5만 쓰면 우리의 감각은 마치 2처럼 느낍니다. 역시 타 영상에서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소금하고 설탕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와 비례해서 음식이 더 짜지지는 않아요. 특히 단맛이 짠맛을 감추기 때문에요. 적당량만 섞어도 충분히 효과적인 단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즉 우리의 감각, 촉각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단점이라면은 실이 그 피치, 즉 오르막 내리막 느낌이 좀 덜합니다. 실제로 이런 실린더 형태의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피치 느낌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동 스트로크도 줄었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 느낌은 뭐 예를 들어 가마 같은 형태의 제품과 비교 시 좀 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모든 게임 환경을 좀 더 간편하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저는 이 움직임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트리플 모니터도 치우고 콘솔로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녕! 이 정도 하기에는 부족함이 1도 없어요. 정말 편하게 너무너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 4U 사용하시던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진동 기능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 4U에다가 버터키커를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물욕이 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차마 바꾸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바꾸시면은 여러모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설정 영상 이제 만들어 갖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받았으니까 예의상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